우리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영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. 이 수업 들으면 한 명도 자신이 안 자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얘들 안녕.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? 하면 여기 페이지. 내 꿈을, 남의 꿈이 아닌 내 꿈을 광고해야 돼. 알겠습니까? 우린 이것 때문에 이거 하지. 영어하고 문구가 필요합니다. 문구를 뽑아낸 거를 선택하는 것도 아이들이고, 컷신을 구상하는 것도 아이들이고, 이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이번 학기 때 목표입니다. 부모님한테 보여줬거든요.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좀 대견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영어 수업이기도 하면서 좋은 이제 미래의 지향적인 수업이라 생각합니다. 귀엽네.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다. 너무 잘 만들었다. 깜짝 놀랐어.